안녕하세요. 도그워치입니다.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를 다룰까 합니다. 하루하루 시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 험난한 인생 속에서 과연, 정말 과연 시계 줄질은 중요한가? 우리가 줄질에 임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? 앞으로 나아가야 할 뭐 줄질에 대한 방향? 뭐 이런 누군가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개쓸데기 없는 이 줄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실험에 참가해 줄 시계 두 점 모셨습니다. 둘 다 아직 리뷰를 안 한 건데 한 시계는 그냥 오늘 리뷰 한 걸로 퉁 치고요. 다른 한 놈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약간 이게 그 남자의 로망 같은 브랜드이니까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한번 찍겠습니다. 시작부터 막 지루하니까 빠르게 갑니다. 자, 그럼 줄질은 중요하냐? 저는 시계에 대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것도 어찌 보면 나름 튜닝이긴 한데 다른 제품들은 뭐 이것저것 튜닝을 한다 쳐도 손목시계는 사실상 뭐 시계 몸체랑 줄밖에 없잖아요. 줄 말고는 뭐 딱히 바꿀 것도 없습니다. 물론 뭐 G샥이나 SKX 같은 거 튜닝하는 거는 좀 일반적인 영역은 아니니까 제외를 좀 하고요. 암튼 이게 저는 시계줄의 비중에서 전체에서 한 대략 30% 정도는 있다고 보거든요. 말 주변이 없는 제가 뭐 말로 해서 뭐합니까?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시계는 지난번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그 미국 브랜드 아미트론의 인스타라이트라는 모델입니다. 대충 보면 뭐 그냥 돌핀 같고요. 타이맥스 생각도 좀 나긴 하고요. 암튼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면 약간 짭스러운 느낌의 별거 없는 싼마이 전자시계입니다. 3만원도 안 하는 시계니까 당연히 1000원도 채 안 할 것 같은 아주 처참한 품질에 이 벨크로 스트랩이 순정으로 달려있습니다.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. 그냥 저냥 시간을 볼 용도로만 구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시간은 잘 나오고요. 예. 스트랩도 뭐 튼튼해 보이긴 하니까 그냥 뭐 고장날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. 예. 근데 만약에 액세서리로 좀 예쁘게 활용하고 싶다 싶으시면 바로 인터넷에 나토 스트랩 검색부터 하시고요. 여기서 잠깐 꿀팁 하나. 줄질에 경험이 없다 혹은 나토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이 연한 베이지나 카키색 또는 이 사막 모래 같은 아니면 연한 회색 나토를 구입하시면 됩니다. 이 정도로 우선 입문을 하시고 일단 좀 착용을 해서 보시면 이 다음에 뭘 하고 싶은 건지 자기만의 취향이라는 게 조금 생겨날 겁니다.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나토가 대충 쓸만한 게 한 만원에서 2만원대 정도 하거든요. 그럼 벌써 시계가 3-4만원에 줄질에 또 2만원이면 굳이 싸구려 시계에 6만원을 써야 하나 싶으실 텐데 도대체 줄질을 왜 하냐고요? 말씀드리잖아요. 졸라 이쁘니까요. 예.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! 아미트론 인스타라이트 모델 코드는 40/6623입니다. 케이스 크기는 40mm, 럭트럭은 47mm, 두께는 평범한 11.6mm 전자시계입니다. 사진만 봐서는 전혀 이쁜지 모르겠던 모델이었는데 이 검정과 회색으로 구성된 레진 케이스를 딱 인상을 보고 오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줄질을 좀 해봤습니다. 참고로 나토 스트랩의 금속 부위 색상은 되도록이면 케이스 컬러와 깔맞춤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. 주관적이기는 하나 요정도는 세팅이 돼야 평소에 데일리로 좀 선택을 받을 것 같기는 하네요. 참고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미트론의 이 모델에는 인디글로의 그 짭스러운 느낌의 블루빛의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자, 한 개 더 갑니다. 이 시계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줄은 밀러터리 아웃도어 컨셉에 맞게 검정색의 나일론 스트랩이 적용되어 나옵니다. 순정 스트랩도 뭐 아주 최악은 아닌데 이 시계 몸체에 비해서 줄이 좀 얇은 게 아닌가 하는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고요. 마찬가지로 나토 스트랩을 적용하면 뭐 요런 느낌이 됩니다. 인정. 확실히 뭔가 좀 약간 거친 느낌에서 차분한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.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 호불호는 있겠지만 솔직히 그냥 시계가 취향이 아닐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조합이 아주 별로의 느낌은 없을 겁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낌이 전혀 여전히 취향이 아니다 싶으신 분들이면 그럼 어떡합니까? 그냥 환불도 안 돼. 총평입니다. 오늘은 미국 아미트론의 인스타라이트 코드명 40/6623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.
뭐 특별한 시계는 아니고요. 비슷하게 생긴 모델들이 타이맥스나 카시오에도 많으니까 뭐 이 시계를 특히 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그보다도 오늘은 줄질이라는 이 시계줄 교체를 통해서 시계를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다만 패션 감각, 뭐 코디하는 법 같이 시계 줄질 역시 약간의 센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일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그래도 뭐 저처럼 센스 같은 건 1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다? 나토 스트랩의 줄질 시작은 베이지 카키 그레이. 오늘 리뷰 끝.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좋아요,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. 사랑합니다.